라지 올레드 TV의 패터닝 공정.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위시해서 55인치 올레드 TV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만은 그 숫자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잘 팔리지 않으니까 안 만들고, 잘 못 만드니까 비싸서 안 팔리고, 이제 그런 좀 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2013년부터 LG 디스플레이 55인치 2013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했고 삼성도 시장 진입을 그 이어서 했는데 좀 어중쩡쩡한 위치에 좀 이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도 하기도 어렵고 해도 안 팔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듯하고요. 그 다음에 EL 패터닝. EL 패터닝이 뭐냐? 대형 기판에 RGB를 어떻게 패턴을 하느냐. 그죠? 소형은 지난 어제 시간에 배웠죠. 요만한 매스크, 요만한 매스크는 아닙니다. 그 이 4인치짜리를 한 3, 40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글래스 위에서 요만한 사이즈의 섀도 매스크를 붙여서 밑에서 불을 떼죠. 불을 떼면 레드, 그린, 블루 차례차례로 패터닝을 해서 이 RGB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요런 식이죠. 소형은 이렇게 섀도 매스크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RGB를 차를 만든다. RGB 패터닝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 개가 32인치라고 적혀 있긴 있지만은 사이즈가 커버리면 이 글래스가 처지죠. 처지고 섀도 매스크도 아주 얇은 금속판인데 이거를 핸들링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니폼하게 정착하는 이 범위가 이론적으로 32인치다. 근데 지금은 32인치 올레드 만들어봐야 살 사람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사람들 눈이 올레드는 비싼 TV다. 고급 TV다. 그러면 55인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55인치를 이 방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소스에서 이베포레이션 해가지고 이 섀도 매스크를 해서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피지컬하게. 그래서 이제 라지 글래스의 EL 패트닝 방법이 스몰 매스크 방식. 이게 이제 주로 삼성 방식이죠. 여기에 보면 매스크가 이게 55인치입니다. 55인치. 요 매스크가 55인치보다 훨씬 적죠. 근데 말이 스몰 매스크인데 이게 55인치의 글래스라고 하면 스몰하는 스몰 마스크야. 제법 큰 매스크인데 이거를 여기에 매다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매답니다. 땅바닥에. 예를 들면 뒤에 그림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 땅바닥에 이런 리니어 소스를 이베포레이션 소스를 일렬로 쭉 깔아놓고 글래스가 이 아주 짧은 거리를 두고 이 유리를 지나갑니다. 이 전체가 진공이죠. 진공. 지나가면서 HIL, HTL, HTL,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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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 ETL, 캐소드.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잘못됐다. 그죠? 여기 어긋났다. 이 요 매스크 있는 놈이 EL, RGB 매스크고 그 위를 글래스가 지나간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매스크를 스몰하게 만들어서 슬릿을 만들죠. 이것처럼. 그러면 글래스가 무빙합니다. 무빙을 하게 되면 R 한 번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소스에 가서는 이거를 쉬프트를 해야 되죠. 블루를 해야게 되면 그죠? 쉬프트를 해가지고 다른 매스크로 그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블루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모양 이 그리기는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컬러 RGB가 서로 믹싱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천천히 글래스를 끓여야 되는 거.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안 해본 좀 방식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55인치 OLED TV를 만들고 있고요. 또한 방식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버티컬 리니어 소스. 이 길쭉하게 생긴 리니어 소스를 가지고 이 매스크가 있는 TFT 글래스를 스프레이 페인트 하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페인트 하는 거. 아직 테스트 중이고. 별도로 이 화이트 EL 플러스 컬러 필터 RGB를 이 힘든 RGB를 하지 따로따로 패턴을 하지 않고 매스크 없이 그냥 블랭크 디파짓을 합니다. RGB를 합쳐되면 white이 되는 거죠. White EL을 만들고 그러면 컬러가 안 나오죠. White니까 이 LCD에서는 컬러 RGB를 붙인다. 그래서 White EL OLED TV.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는 LG 디스플레이 방식은 White EL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EL일까요 아닐까요? OLED야 아니야?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야. EL은 재료를 쓰는데, 그죠? 섞어서 쓰니까 White EL이 나온다.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LCD에서 LED로 White LED로 이 백라이트를 쓰듯이 이거는 OLED를 하나의 백라이트처럼 쓰고 실제로 컬러를 내는 것은 RGB 컬러 필터를 통한 컬러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OLED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쉽게 만든 사람이 땡이지. 그래서 이걸로 생산을 먼저 했죠. 이게 YDL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 Not So Active 기업체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게 제대로 성공을 하면 제대로 RGB 패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LITI 방식입니다. Laser Induced Thermal Imaging. 말 그대로 레이저 포커스된 빔을 써가지고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필름 위에 RGB 연료 그러니까 EL 재료를 미리 코팅을 해놓고 후면에서 레이저로 그 부분만 열로 트랜스퍼를 시키는 거야. 레이저 인듀스드 서멀 이미징 또는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EL 머티리얼 트랜스퍼 유리 위에 트랜스퍼를 시킨다. 여기 뭐 그림이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레이저고 요거는 이 플라스틱 위에 코팅된 레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레이저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필름 위에다가 EL 만들어서 그 EL 재료를 필요한 면적 에어리어만 레이저로 픽셀 바이 픽셀로 그러니까 트랜스퍼해서 그 국민학교 애들 딱지치기 할 때 있잖아. 이게 막 구배가지고 딱 떼내면 이 그림 트랜스퍼 돼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이 잉크젯 비슷한 프린팅 방식으로 이 두통에서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좋은데 여기 내가 써놨듯이 not so active. 한 15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 좀 포기한 상태. 결국은 이놈 아니면 이놈이야. 성부수를 봐야 되는 게 대형 OLED TV에서. 그래서 애를 먹고 있다 한마디로. Evaporation source입니다. For large glass. 그 우리가 소형을 할 때 포인트 소스라는 걸 썼죠. 이 크루시블에 EL 머티리얼 넣고 인덕션 코일을 하든지 EL을 기화시킬 만한 열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이제 베이퍼가 생기고 그 베이퍼가 유리에 가서 달라붙죠. RGB별로. 그 방식인데 대형에서는 그 포인트 소스로 사용해서는 유니폼한 필름 두께를 만들 수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길다란 리니어 소스 이 안에다가 전부 EL 재료를 채워넣습니다. 채워넣고 이 전체를 히팅을 해서 이 리니어하게 베이프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뭐 유니포미티 테스팅도 하고 제법 유니폼하게 대형 글래스에 코팅을 코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OLED TV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방식, LG 디스플레이 방식, 완전히 OLED TV를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삼성은 젠 6 글래스, 작은 글래스이죠. LTPS를 TFT를 LTPS TFT 백플레인을 사용하고 아까 이야기한 RGB를 따로따로 칼라 패턴을. 이게 사실은 정석은 정석이죠.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OLED는 RGB에서 발광하는 빛을 보려고 OLED지 OLED로 이 백라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칼라 필터 통해서 보는 게 뭐 OLED라고 기술적으로 디파인하기도 조금 애매해. 사실은 그것도 LCD에서는 칼라 필터를 갖다 붙인 거야. 칼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칼라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OLED의 오리지널 칼라가 아니야.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 자체는 쉽다. 만들 수 있는 공정이다. 그 다음에 또 불행히도 그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코닥이 망하면서 특허권을 들고 기술 이전을 해서 LG한테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본전에 본전도 못 찾고 있는 OLED 장사를 남의 기술 받아가지고 만들었더니 안 팔리고 매일 만들수록 적자만 엄청 쌓이고 또 그렇다고 포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포기해보면 영원히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야. 그리고 또 뭐 경쟁사하고 자존심도 있고 뭐 마침 경쟁사가 이거 뭐 안 하겠다고 썩 피해버리니까 죽으라고 이제 혼자서 단독 드리블을 하는 거야. 이 별로 박수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단독 드립을 하고 언젠가는 팔리겠지. 값도 막 내려서 2천만 원 하다가 1,5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하다가 지금은 700만 원이면 사 원래도. 근데 웬만큼 돈이 나한테도 700만 원 주고 원래도 TV 사라 그러면 미쳤냐 그러고 안 할 거야. 그지? 지돈 주고 살라고 생각하면 돈에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그게 뭐 그래 대수냐, 그죠? 지금 LCD TV도 잘 나오는데, 잘 보는데, 또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이 많아, 대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 방식은 또 사나물 TFT를 썼습니다. 근데 기술이 사나물 TFT 위에다가 칼라 필터를 먼저 패턴해서 올리고, 그 위에 YTL을 마스크 없이 그냥 적층을 해서 화이트 EL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삼성은 스몰 마스크를 통해서 RGB를 만들고 LG는 여기 전극 위에다가 블루, 레드, 그린을 스택을 해가지고 화이트 EL을 만든다. 그리고 칼라 필터를 세야 된다. 화이트 OLED 이야기가 잠깐 나오네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방 구조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유롭게 또 발표도 합니다. 학회에서. 그래서 이런 스택 방식으로 화이트를 만들고 더 엄격하게 보면 RGB를 하는 게 아니고 블루를 먼저 깔고 여기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 요거를 하나 깔고 레드 그린 믹스된 패널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RGB를 따로 스택 마스크 없이 스택을 만들어서 이 여기죠.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방식. 이게 칼라 필터입니다. 그죠? 칼라 필터고 글래스 위에 여기 TFT가 써 있고 소스 쪽에 ITO를 통해 있고 그리고 여기 평탄화한테는 뱅크가 있고 요 EL 적층 레이어가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린 부분이 캐소드 방식. 이것도 바텀 에미션. 그러니까 요 남은 요쪽 부분만 발광을 하도록 활용이 되죠. 이쪽은 TFT가 막아버리니까 그죠. 테크놀로지 챌린지. 이거 남은 게 이제 OLED가 지금 제일 공을 들이는 것이 플렉시블 OLED. 플렉시블 OLED는 지금 당장 그 뭡니까 손목시계 스마트폰 아이워치라든지 또 뭐 삼성도 갤럭시 기어 또는 LG도 무슨 G 자 붙은 G워치인가 G 뭐가 있고 그 스마트폰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이 시계 스마트폰 형태가 지금 당장은 OLED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thin film encapsulation 이 방막으로 플렉시블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encapsulation도 유리를 쓸 수가 없죠. 유리는 암만 플라스틱 위에 플렉시블 동그랗게 만들어 놓더라도 이 encapsulation을 글래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방막으로 이 encapsulation 즉 EL 보호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난관이고 제일 기술적인 이 챌린지 두 개가 플렉시블 OLED하고 심플림. 이 사실은 지금 매뉴팩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보기는 뭘 봐. 전시장에 가보면 이 진짜 이 현란한 구부리지고 지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만든 OLED. 이때까지 한 수년 동안 전시를 했죠. 아 이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안 돼. 근데 이 플렉시블 OLED를 만드는 공정이 플라스틱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 위에다가 플라스틱 필름을 얹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공정이 유리를 핸들링하는 장비거든 그죠? 포토 뭐 스파타 툴 모든 장비가 플라스틱으로 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비가 없어 아직 숫제. 그래서 이 캐리어 글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위에 필름을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TFT를 마치 플라스틱 필름이 없는 것처럼 없을 때처럼 똑같이 TFT를 LTPS로 만들고 그죠? LTPS 레이저 아닐링까지 하고 그 다음에 AMOLED 우리가 어제 시간에 배웠듯이 진공 중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7층 레이어 또는 RGB EL 레이어 캐소드 에너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심필름 엔캡슐레이션 요 푸른색 보이는 거 이거를 방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OLED가 이야기했다시피 수분이나 외부 산소에 익스포즈 되면 그냥 수명이 끝이야 OLED가. 그러니까 달래가면서 만들어줘야거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방막으로 또 완벽한 패시베이션을 해줘야 된다.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제일 난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다 만들었다고 치고 밑에서 레이저를 딱 붙이면 요 희한하게도 플라스틱 필름하고 글래스가 톡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OLED가 되는 거죠. 플렉시블 OL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미네이션 공정, AMOLED 공정, 딜라미네이션 공정 세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OLED 공정에서 크리티컬 기술 하나는 하이 템퍼러처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450도까지 공정을 해야 되거든 그죠? 어? LTPS 공정이 450도라 그랬죠.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450도 같으면 어느 정도 온도겠어요? 그냥 말이 450도지. 100도만 하더라도 물이 펄펄 끓잖아. 100도 주전자에 손 댔다가 그냥 손 댔다는 등 한데 그거에 450도야. 그냥 용광로야 사실은 거의. 그죠? 450도를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일본에 딱 한 업체가 그걸 만들었어. 폴리이미드를 베이스로 한, 우리가 역시 소재 강국이잖아. 딴 사람들 다 만들면 이 무슨 의미가 있어. 혼자 딱 만드니까 이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막 이 대박이 되는 거지. 일본의 무슨 회사더라? 코산. 일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회사를 삼성전자에서 그냥 머지를 해버려서 돈 주고 홀딱가닥 사버렸어. 한국에서 된 거야. 예? 원래 작년 9월인 것보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위에 올레드를 하려고 그러면 고온에 견디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기술이, 기술을,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하다. 450도에 견디는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것이 이게 투명해야 된다. 그게 또 문제야. 투명 올레드 빛이 나가야 되니까 밑으로, 바텀 에미션으로 투명해야 되고, 또 온도도 450도. 근데 그 이름은 별로 이해할 필요 없다. 삼성 회사가 되어버렸으니까. 무슨 코산이었는데 됐다. 그리고 플렉시블 올레드, 여기 벌써 지나가 버렸대. 새로 보여줄게. 자, 플렉시블 올레드의 크리티컬 기술 하나는 서브스트레이트 핸들링이다. 그래서 이 이그지스팅 장비를 유틸라이즈 하기 위해서 글래스를 캐리어, 그냥 더비 글래스를처럼 생각한다. 캐리어 글래스. 자, 보세요. 캐리어 글래스 위에다가 플라스틱 필름을 코팅한다.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이 글래스입니다. 클릭을 하면 TFT를 이 위에 다, 플라스틱 위에다가 TFT 공정, EL 공정, 딘필름 엔캡슐렌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딜라미네이션 떼내야 된다. 에이? 뭔가 빠졌다. 왜 벌써 떼냐? 아, 다 했다, 그지? 끝났버렸네. 엔캡슐레이션 끝났으니까 나는 또 그림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파란색 안에 모든 TFT, EL, 엔캡슐레이션 다 공정이 끝났다. 이제 떼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레이저로 딱 붙여주면 딜라미네이션이 끝난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3, 방막 엔캡슐레이션 공정. 휴미디티 프로텍션, EL 재료가 퍼미에이션, 침투지요, 그죠? 이 플라스틱의 수분 침투율은 평방미터당 하루 동안에 10g. 플라스틱은 보호막이 되지가 않아. 야, 두 놈 뭘 그렇게 히히 웃고 그러고 있어? 어? 플라스틱은 보호막이 안 돼. 부엌에서 플라스틱으로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랩핑 하는 거는 맞아. 근데 그거를 올레드를 프로텍션 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야. 10g이나 하루 1평방미터에서 수분이 날아가 플라스틱을 통해서. 근데 올레드의 수분 퍼미어빌리티 레이는 10에 마이너스 6성미터야. 100만 분의 1 그램을 이 크리티컬 포인트야. 100만 분의 1 그램 이상이 되면 EL이 수명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천만 배 갭, 10의 7성의 갭이죠. 10g하고 100만 분의 1g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뭐 이 글래스도 아니고 구부려야 되니까 방막으로
이 코팅을 이 엔캡슐레이션 레이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숙제였다.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올게닉 레이어 한 번, 인올게닉 레이어 한 번, 올게닉 레이어 한 번, 인올게닉 레이어 한 번. 이걸 일곱 층을 올게닉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진공에 들어가서 또 인올게닉 SiO2 한 번 스팟으로 코팅을 하고, 또 나와서 올게닉 한 번 하고, 나와서가 아니고 다음 층, 이게 막 쭉 이렇게 컨티뉴스 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세븐 멀티플 레이어 스팟 CBD, ALD가 뭐냐? 아토믹 레이어 디파지션. 그다음에 인올게닉 레이어를 진공 안에서 Vacuum Deposit Polymer Layer. 그러니까 Polymer Layer 한 번, SiO2 Layer 한 번, 이거를 교대교대로 일곱 층을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 Flexible OLED다. 근데 또 문제에 부딪혔어. OLED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Flexible 하게 만들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죠? 이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갤럭시 라운드 LG G 플렉스 한 놈은 옆으로 구부리게 만들었고 한 놈은 긴 쪽으로 구부리게 만들었고 당신들 구경도 못했지. 안 팔리니까 구경도 못했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 이게 힘들게 만들어 놨더니 두 가지 문제 또 부딪혔어. 야, 이거 배터리도 구부려야 되는데 배터리 나 이게 이것처럼 안 구부러지거든. 밴더블 배터리 겨우 힘 줘가지고 조금 구부리고 프레임도 구부려줘야 되고 그것도 이것도 밴더블이 아니고 한번 구부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밴더블이 아니야 사실은. 밴드된 이 디스플레이야. 이게 참 이야기하면서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애 먹고 몇 년 동안 구박받고 상사들한테 진짜 머리 빠지면서 플라스틱을 몇 년 동안 걸렸어. 이게 올레드가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그지? 힘들게. 참,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서 구박받아가면서 했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이제 대박을 만들어야지. 그 힘들게 만들면. 딱 만들고 나니까, 야, 우리 저기, 배터리 그렇게 못 구부려. 그렇게 구부려서 뭐 할래? 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우리 카바글래스라는 게 있잖아. 타치 때문에 자꾸 이제 스크래치 안 가려고 그것도 플라스틱이 안 돼. 글래스라 해야 되고 그놈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봐야 어중간하게 그냥 이렇게 이 구부러진 디스플레이, 약간 구부러진 올레드 디스플레이.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으로 보면 참 눈물나는 노력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막상 제품 나와보니까 오만 제약이 걸리는 거야. 타치도 못 구부려. 왔다리 갔다리 플라스틱으로 안 돼. 그 다음에 카바글래스 그렇게 안 돼. 배터리도 못 해.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야, 이거 그래도 구부려진 이상한 휴대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왜 사? 가격이 한 30% 정도 더 비싸. 근데 뭐 이렇게 좀 쇼업하려고 뭐 이렇게 구부러진 건데, 또 문제는 여기 넣으면 구부러진 걸 넣으면 이게 주머니에 또 이게 뿔뚝 또 튀어나와. 더군다나 이거는 사람들이 영화를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잖아, 그죠? 옆으로 이렇게 보면 영화 화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나 이거보다는, 그죠? 이렇게 보면 또 뭐 약간 몰입감이 있고 조금 근사해 보이잖아, 그지? 밴더블. 근데 이거를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뿔뚝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종착역이 아니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플렉스블 올레드가 지금 발을 띄었다. 시초로 시작을 했다. 이제 해프 석세스를 만들었다. 반 성공작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디자인 손목시계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데 이것도 뭐 트루 플렉시블은 아니죠. 트루 플렉시블이라는 거는 폴더블 접는 디스플레이 또 벤더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웨어러블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똘똘마리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꾸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손목시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플 아이워치가 지금 뭐 대충 윤곽이 곧 나올 때가 됐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요 형태의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로 원형으로 된 디스플레이 형태로 될 건가 이거는 LG 전자에서 발표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단계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OLED 뭐 LCD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OLED가 갖고 있는 프리덤이 백라이트 없다. 그죠? LCD도 플렉시블 할 수가 있죠. 지금 하긴 했잖아. 대형 TV UHD를 LCD가 이렇게 커버드지.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커버드다. 그죠? 플렉시블이 아니고 커버드 스마트폰입니다. 그 안에 플렉시블 OLED가 들어가 있다.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플렉시블에 가까운 형상이 조금 더 자유로운 미래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OLED의 챌린징 앤드 허들은 EL 패트닝 우리가 저 RGB 섀도우 마스크하고 White EL 비교했듯이 섀도우 마스크의 대형 글래스의 패트닝 방법이 챌린징, 스틸 챌린징이다. 백플레인을 LTPS로 할 거냐, 산화물 TFT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디시전 메이크를 해야 되는 거고 OLED가 TVS는 아직도 라이프타임이 완벽하지 않다. 이 컨슈머 제품인데 그래도 5만 시간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벌써 제품이 나와버려서 그 전에 그리고 OLED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LCD보다도 차별화를 해야 된다. 마케팅, 코스트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된다. 근데 키워야 된다는 게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려야 되고 대량 생산이 돼야지 코스트가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 못하고 있다. 자, 질문. 제목이 원래는 PDP 뭐 다른 other display, display technology를 PDP를 풀로 하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또 PDP를 영 무시할 수도 없고 단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다. PDP and other display technology로서 이번에는 같이 둘에 묶어버렸습니다. PDP도 처음에는 완전히 빼려고 했다가 많이 선마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PDP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PDP는 이 플라스마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다. 플라스마는 기체 방전을 통해서 얻어진다. PDP는 뭐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네온 사인 수백만 개의 네온 사인을 그냥 디스플레이에 만들어 넣었다. 그 이 원리는 똑같은 거죠. 네온 사인도 네온 뭐 진온 가스 넣어서 이 고압을 걸어가지고 방전시켜서 계속 플라스마를 서스테인 하는 거고 형광등이다. 맞아. 형광등으로 이해하는 게 이거는 형광등도 실제로 이 방전 글로 디스차지를 하고 여기서 이
UV가 형광 글래스에 붙어 있는 형광체를 때려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DP는 형광등 수백만 개의 형광등으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다. 네온사인을 작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낸 거다. 결국 뭐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란 줄 끄은 거 플라스마가 뭐냐? 기체 상태에 열을 엄청 고온을 가하게 되면 그 물질은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전기를 띤 입자로 존재한다. 이런 상태를 플라스마라고 하고 전하를, 차지를 가진 입자의 집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플라스마가 뭐냐. 근데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열을 가할 수는 없으니까 열 대신에 전기적으로 고압을 걸어서 방전을 시키는 거야. 디스차지를 시키는 거야. 전압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진공 안에 가스를 집어넣고 전압을 걸어주면 그것도 100볼트가 넘는 수백, 옛날에는 수백 볼트까지 올라갔어요. 700볼트까지 올라갈 때인데 올라가면 지지직 하면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 방전을 계속 유지시켜줘야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플라스마 상태다. PDP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약자고 플라스마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형태다. 고압 상태의 플라스마 방전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온사인이나 형광등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다. 글로 여기 대기압에 가까운 고압력 글로 플라스마다.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의 한 픽셀이야. 격백 요 방을 만들어줍니다. 방을 만들어주고 유리, 두꺼운 유리 두 장으로 붙어있다. 왜 두꺼워야 되느냐? 이 안이 진공을 뽑아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진공을 뽑아내고 가스, 방전하는 가스를 집어내야 되는데 안이 진공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진공으로 다 뽑아내야 되잖아. 그치? 그걸 이 유리가 깨지든지 밴딩을 안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게 3mm 글래스 정도로 매우 두껍다. 그래서 PDP는 무겁다. 두 장의 글래스로 되어 있고 요 격벽, 벽을 만듭니다. 저런 채로 벽을 만들고 요게 포스퍼고 요게 포스퍼를 발라서 옆에는 빨간 포스퍼, 그린 포스퍼 각 칼라별로 픽셀 격벽이죠. 픽셀을, 서브 픽셀을 만드는 것이 격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판에는 전극이 또 하나 이렇게 가고 있죠. 밑에는 어드레스 일렉트로드, 상판은 서스테인 일렉트로드,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사이드, MgO라고 하는 놈이 이 플라스마로부터 이 전극을 프로텍션 해주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버스 레이어, 이 서스테인 일렉트로드, 어드레스 일렉트로드, 전압을 서스테인 일렉트로드하고 카운트 일렉트로드 어딨나, 여기다가 고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플라스마가 일어나고 이 플라스마에 생긴 UV가 이 포스포를 때려서 파란색 빛을 내고 옆방에서는 빨간색 빛을 내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플라스마에 의한 이 발광은 온, 오프다. 그레이가 없다. 이게 이제 PDP의 장점입니다. 켰다 껐다만 할 수 있지 중간 정도의 글로, 그러니까 중간 밝기의 그레이를 못 낸다. 온오프 디바이스다. 그래서 이제 PDP가 만들기는 비교적 쉬운데 구동하는 것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고전압 구동에다가 이게 또 그레이, 전압을
100볼트 주도는 뭐 50볼트 주면 휘도가 50이 나오면 그런 개념이 아니야. 100볼트 주면 켜주고 꺼지면 오프되고 그걸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구동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작권 나온 사람들이 좀 재밌게 할 일 찾아서 갈라 그러면 PDP 개발팀에 가면 할 일이 무지 많아. LCD 오면 별로 할 일이 없어. LCD는 워낙 간단하거든, 구동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직업조차도 없어졌어. PDP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발광 원리,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친절하게 한국말로 적어놨길래 내가 따왔어. 투명, 한쪽은 투명 전극을 가진 두 장의 유리 기판을 약 0.1mm 정도의 미세 간격으로 포개고 갭이 0.1mm라는 거야. 그 내부에 이너트 가스, 불활성 가스, 즉 네온, 알곤, 네온 알곤밖에 없네. 네온 가스를 집어넣고 백수십 볼트의 전압이 가해지면 이제 이렇게 전극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온 알곤 가스를 넣고 방전을 시키면 이 안에서 이 플라스마가 복잡하게 리액션을 하게 되겠죠. 알곤, 이 플라스고 네온이 네온이 어디야? 네온도 플라스마. 그다음에 전자를 방출하고 이제 복잡한 플라스마 과정을 거쳐서 적외선이 발생을 합니다. 방전에 의한, 그리고 그 네온 가스에 의한 방전이 발생을 하고 이 자외선이 반대측 유리 기판에 RGB로 배치된 형광체에 조소돼 가시광을 발생시킨다. 형광체가 이렇게 RGB가 알려져 있고 전압에다가 이 플라스마 방전을 시키면 그 형광 물질에 따라서 각 파장대 RGB를 발생시킨다. 한 이야기. 구조는 DC형, AC형 두 가지가 있다. 방전을 시킬 때 DC 전압을 사용하느냐, AC 전압을 사느냐, 이걸로 많이들 싸웠는데 과거에. 근데 결국은 모든 업체가 AC로 통일됐다. 왜? 수명이 길다. 벨 연구소에서 제안되었다. 구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일일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재료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한 구조가 이 서스테인 일렉트로드,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일렉트로드가 이 밑으로 밑판에 지나가고 RGB 포스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격벽이 하나하나씩 다 걸려있죠. PDP 개요 및 동작 원리. 아, 이것도 잘못한, 내가 다 빼버렸는데. 공정, PDP 공정, 구동 다 빼버렸어. 개요만. 이 PDP 구동 여기 먼저 나오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니, 보통 일반 디스플레이 OLED나 LCD나 뭐 딴 이 뭐 어드레싱을 이렇게 하고 차징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요거를 읽어 보세요. 근데 간단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다. PDP 방전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예비 방전. 모든 셀이 초기화를 하는 거야. 예비 방전. 초기화. 초기화.
모든 아까 그 격백 조그만 방 하나하나에 저렴체를 얹어놨으니까 이게 그전에 방전 한 놈, 일 한 놈, 안 한 놈 따라서 그 안에 차지가 축적돼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차지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예비 방전. 한번 전압을 걸어가지고 싹 리셋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레스 방전. 어드레스 방전인데 아직도 어드레스 방전 때는 빛을 안 내. 어드레스 할롬, 필요한 그 픽셀, 그 좌표, 그 픽셀에만 불을 켤 픽셀에서만 이 그 격벽 월에다가 이 차지를 형성해. 그 부분에만 XY 좌표 XY 전압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리차징을 시킨다. 그것도 100볼트가 아니고 뭐 10수볼트.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차지를 미리 준다. 그 찍힌 그 놈이 나중에 일괄적으로 전체 화면을 한번 다 방전을 다 걸어줘. XY 이렇게. 이거는 TFT가 없어요. X 1000개, Y 1000개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전부 묶어가지고 그냥 꽁 때려버리면 다 방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프리차지 된 놈, 벽에다가 차지를 묶은 받은 놈만 퍽 튀면서 받는다.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리셋하고 프리차지를 픽셀별로 프리차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모든 셀이 이 방전을 시킨다. 그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기 뭐 보면 이렇게 표시 방전 드라이빙 방식이 그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를 한번 친절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레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LCD는 아니 LCD가 아니고 PDP는 방전 플라스마 방전이기 때문에 리스판드가 굉장히 빠르다. LCD처럼 액정을 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방전은 펄스 형태로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이 그레이 휘도 밝기를 시분할 방식, 이 한 프레임을 이 서브 프레임으로 수십 개로 쪼개어 가지고 16분의 1초 사이에 그냥 100개를 쪼갠다고 합시다. 그러면 0.16초 단위로 팍팍팍팍 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10번을 친 놈은 10분의 1 그레이가 되고 20분을 친 놈은 더 밝은 20분의 1 그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PDP는 온오프밖에 전등 네온사인 섰다끄다 하는 놈을 가지고 그레이 중간 휘도를 만들려 그러면 이거를 쪼갈래 가지고 빨리 휘도 이 플라스마 방전을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놈은 꼭 따서 서면 돼. 밝은 놈, 덜 밝은 놈. 그래서 이 여기에 적혀있지만은 한 프레임을 서브 프레임을 짜갈라 가지고 256 그레이는 이게 77 그레이는 요놈만 잘라서 선택해서 펄스 개수만큼 방전의 펄스 개수만큼 이 골라서 그레이를 구현을 한다. 애니메이션에 대충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나오죠. 이 매끈한 이 얼굴을 표시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게 전부 각각의 그레이가 그레이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8빛 갱호경의 8개의 섭필드를 한 필드 안에서 분배를 시킨다. 다시 한 개의 섭필드 내에서 어드레스 기간과 방전 유지 기간으로 분할을 하고 각 서브필드의 방전 유지 시간의 비는 1, 2, 4,
128까지 되도록 배분시켜서 이 각 라인의 수입 펄스가 끝날 때까지 각 필드별 해당 데이터를 얻으려 승인을 한다.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레이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이제 대충 아까 이야기한 게 또 반복됩니다. 이 어두운 그레이하고 밝은 그레이. 새로 이런 식으로 그레이 스케일을 제너레이션 시킨다. 시분할 방식이죠. 이거는 뭐 구동 파형 이야기고 address display period separation function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넘어가고 PDP 끝. 그 다음에 시간 다 돼버렸네. Other display technology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봅시다.